오늘도 라디오 하러 갑니다. 어떻게 켜? 현장에 오자마자 대본 보고서 그거 몇 번, 한두 번? 많이 읽으면 두 번이거든요. 거의 한 번 읽고서 체크만 하고선 생방에 들어가는 거. 너무 어려워요. 키가 없으면 못 들어요. 안녕하세요. 귤모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규리, 퐁득퐁득. 방송국에 오려고 집을 나섰는데 예쁜 울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개똥벌레 들려주세요. 허! 신영원의 개똥벌레 나와? 와. 블루스네. 비하는 생각. 아, 목소리 너무 예쁘다. 아, 감기 좀 떨어져라. 55분이네 벌써. 벌써 끝났어. K월과 한국시장 동생과 장애인이라도 일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생각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 아, 오늘은 콧물 훌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존카 협찬입니다. 비는 오늘 그치겠지만 내일 또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해서.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풍당풍당입니다. 또 틀렸어. TBS FM! 맨날 틀리고 귤디. 귤디 그래가지고 귤디 하겠니? 잘 하고 싶다. 맞다 찍고 있었지. 라디오 하니까 너무 좋은 게요, 노래는 아는데 제목은 몰랐거든요. 근데 아, 이 노래가 이 제목이었구나, 혹은 이 제목이 아, 이 노래였구나 라는 곡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서울시 건축사의 회장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집 지을 땐 먼저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사와 상의하십시오. 건축물을 시간이 위한 조금 남았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막 이랬는데 보내주신 사연만 막 읽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새 끝나버려요.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한테 제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내일 만날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끝났다. 진짜 여러분들은 저에게 비타민이에요.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은 여러분 아시죠? TBS FM 95.1MHz인데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길디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화이팅!